찌라시 좀 한번 띄워줘봐. 이걸 읽어줘야 돼. 이게 이제 읽어봤죠? 김건희의 자백서입니다. 작년 11월 말에 명품 보도가 나가니까 그 이튿날 이게 고른가 최재형 목사님도 말씀하기에 이건 김건희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에게 예배와 특강의 기회를 달라는 건 갈수록 요구 수준이 높아졌다. 아니 김건희 씨 물어봅시다.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 빨리 차단을 했어야지. 거의 3년 동안 윤기중이 죽을 때까지 서로 주고받았어요. 나는 이게 미친 사람 아닌가 생각해. 이에 대해 김건희가 답신을 읽지 않으면 답신이 없다고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심지어 갑발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 이 미친 여자야. 아니 차단하면 되잖아 카톡. 이게 지금 김건희의 궤변 아닙니까? 그렇죠. 각종 민원을 쏟아냈는데 네. 몇 년을 만나는 거야. 네. 뇌물도 받고. 내일아! 찌라시 좀 한번 띄워줘봐. 이걸 읽어줘야 돼. 작년 11월 말에 명품 보도가 나가니까 그 이튿날 이게 도로인가요? 해명한다고? 그래서 용산발 찌라시가 나왔는데 최재형 목사님도 말씀하기에 이건 김건희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김건희 자백서가 됐어요. 이게 이제 읽어봤죠? 김건희의 자백서입니다. 이건 서울의 소리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최재형 목사님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언론에서 작성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 용산발 발급인 것 같음. 찌라시 김건희 여사 면담 장면 불법 촬영 재미교포 복사 최재형 수시로 김건희 여사에게 면담 주선 작품 구입 등을 요구했으나 김 여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불법 촬영으로 보복. 이게 이제 그렇죠. 누명을 씌우는 거죠. 네, 누명을 씌우는 거죠. 네, 그러면서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재미교포 복사 최재형과 김건희 여사 면담 장면 불법 촬영은 처음부터 최재형이 여러 세력들과 치밀하게 기획한 것으로 알려짐. 여러 세력 아닌데. 이거는 이명수하고 최재형 두 사람이 한 건데 그 다음 김건희의 선친과 자신의 어른 집안 어른들이 마치 깊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대선 직전 김 여사에게 카톡으로 접견한 최재형은 자신이 미국 내 상당한 기독교 인맥인 것처럼 가시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카톡을 보냈다는 것. 예, 전부 김건희가 이제 면평으로 예, 이렇게 최재형 목사를 매도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고백서예요. 이제 더 가보면 압니다. 뭐 북한을 세 번이나 방문한 이력을 바탕으로 처음에는 남북 문제의 조언을 하는 것처럼 했으나 뭐 차차 본색을 드러내면서 특정인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거나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만찬 초청을 요구하는 등 각종 민원을 쏟아냈다.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돼. 예. 오해할 사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 동장이 됐어. 예. 방송 보시는 분들. 예. 동장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한두 번은 아, 과거에 형님 친구라고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아는 척하고 이제 인사도 하고 밥도 먹고 7억에 옛날 고향에 선후배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청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대통령 부인 아닌 동장이라도 이제 우선은 내가 하는 거는 첫 번째 전화를 차단해. 메시지도 차단해. 네. 카톡도 차단해. 네. 전화 오면 귀찮으니까 나 네. 차단하는 사람 많아요. 네. 그거 안 만나야 되잖아. 지금 그렇지. 찌라시 보면은 각종 민원을 쏟아냈는데 네. 몇 년을 만나는 거야. 네. 뇌물도 받고. 이게 지금 김건희의 괴변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자기가 그 네. 상습 뇌물 중독자가 아니라면 마약 중독자가 마약 안 해가지고 하다가 마약만 눈앞에 있으면 네. 또 하지 않아.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막 각종 민원을 쏟아내면 네. 첫 번째 쏟아낼 때 차단을 하고 취지형 이거 정말 안 되겠네 해가지고 윤석열한테도 네. 고향 그때 사진 찍은 사람 있잖아. 네. 리셉션에서 그 사람 못 쓰겠더라. 그 사람 혹시라도 연락 오면 받지도 말고 나한테 막 무슨 이상한 청탁을 하더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아니면 그냥 각종 그 민원을 쏟아내는데 다 받아주고 뇌물을 받아야 맞습니까? 이건 내가 이 얘기하는 게 언론사 기자나 특히나 김건희 지지자들한테 아 취재형이 나쁜 사람이다. 우리는 잠이 취재니까 막 찔러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도 찔러보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뭐 여기도 찔러보고 어? 이렇게 막 찔러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잠이 취재가 뭐요? 뭐 민원을 쏟아냈다고는 김건희의 궤변이 적혀있다. 이건 김건희 자백서입니다. 이거 검사들 이거 내가 내 얘기하는 거 김건희 소환할 때 이것만 가지고 취재해도 그냥 중형을 아 왜 취재 안 해 기자들 그리고 검사 권영주 검사님 이거 김건희 소환을 추궁할 때 이거 들이미세요. 그 다음에 중요해 자신의 지인들을 위한 대통령실 촉
초청 접견이나 행사 측에 요구하기도 하고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니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요청하면 차단해야지 카톡을. 그냥 뭐 새벽 2시 3시에 카톡을 해야 되고 그게 좋아서 한 거 아니야? 좋아서 끌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잠입 취소할 사람 찔러봐야지. 여기저기 여기도 찔러보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예. 예, 이건 완성된 청탁. 예. 양평에 있는 큰형님에게 대통령 축성을 보내줄 것도 요구했다. 이거는 보내줬어요. 언제 보내줬냐? 그 2022년 추석 선물은 거기 무슨 술 같은 거 들은 추석 선물인데 그 후에인가 봐. 추석 선물 다 보내주고 별도로 윤석열 시계를 보내줬어. 이거는 청탁도 있어. 검사님 이거는 청탁이 완성된 거라 멸치 하나 훔쳐도 절도지는 똑같아. 병상 참작할 뿐이지. 그러죠. 이 청탁 완성된 거 김창중 거는 중간에 전과가 있어 안 됐지만 이건 청탁이 완성된 거다. 이제 다음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막 찔러봤지 취재형 목사는. 특히 특정 예술가의 작품을 구매해서 대통령 관저에 비춰주길 요구하기도 했으며. 아 찔러본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에게 예배 왔강을 기회를 달라는 것 갈수록 요구 수준이 높아졌다. 아니 김건희 씨 물어봅시다.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 빨리 차단을 했어야지. 거의 3년 동안 윤기중이 죽을 때까지 서로 주고받았어요. 나는 이게 미친 사람 아닌가 생각해. 대통령 부인이. 근데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특히나 김건희한테 애틋한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게 지금 작품도 구매해달라 대통령 관저에 비치해달라 갈수록 요구 수준이 높아졌는데 3년간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게 이해됩니까? 얘기는, 이건 뭘까요? 이게 이 얘기는, 도대체 이 얘기는 안방을 내달라는 얘기야? 아니 도대체 이게 김건희 심보가 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공갈을 쳐. 아까 우리 카톡 보여준 데도 답변했잖아. 긍정적으로. 네. 이에 대해 김건희가 답신을 읽지 않으면 답신이 없다고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심지어 갑발을 가한 것으로 알려줘. 야 이 미친 여자야. 아니 차단하면 되잖아 카톡. 생각해봐요. 거의 스콩 수준으로 대통령 부인한테 압박을 가하면 경찰에 신고를 내서 경호실 직원이가 체포를 해오든지 이거 이래야 맞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정상적인 같으면? 신고해야지. 신고하든지 네. 심지어 갑발을 가하면. 네. 근데 이게 뭔 내용? 이게 지금 김건희가 변명이라고 쓴 그러니까. 예, 용산발 명품 뇌물이 나가고 예, 이틀 만에 그 온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토킹 수준이라고 하니까 스토킹으로 고발했잖아 누가. 네. 저거 보고 고발한 것 같아 스토킹 범으로. 아니 저기 지정 목사가 네. 김건희 집 앞에다 천막 치고 앉아 기다린 것도 아니고 그죠. 겨우 카톡이나 이걸로 한 거 아니에요 문자로. 네. 근데 마지막에 그럼에도 김건희는 돌아가신 아버님과 이제 뭐라고 윤석열이 그랬지? 예의를 다했으나 야 공사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앙심을 품고 9월 두 번째 면담 일정이 잡히자 불법 촬영으로 제3의 기획 세력들과 치밀한 준비하에 경호팀의 장비를 체크할 수 있는 초소형 손목시계형 몰카를 준비해 촬영한 것입니다. 야 여기서 보자. 예, 예. 대통령실 그리고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제3의 기획 세력들은 이명수 하나뿐이 없었다. 나도 몰랐어 그 당시까지는. 어? 이명수가 치밀한 기획 세력들이냐? 어? 그런데 김건희 이제 그날 9월 23일 날 면담이 30분이 넘어 30몇 분이야. 저것도 공갈이야. 네. 절반을 줄인 거야. 20분이다. 그날 네. 녹취록 찍은 영상이 30몇 분이야. 30분이 넘. 김건희와 면담 시간은 불과 20분 안팎 정도로 얘기를 할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좌파들의 전유물인 살라미 전술로 잘게 잘게 쪼개 앞으로 여러 번 제작해서 최대한 이슈를 확산시키다는 전략임. 저건 누구한테 들은 거야? 이명수 기자가 이 김건희한테 이 얘기 안 해줬으면 알 수도 없는 건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침 뱉는 것도 보도 안 했잖아요. 최소한 그런 건 어떤 범죄와 관련 없어서 최소한 김건희를 그래도 예, 그런 건 안 했는데, 우리가 니들 같이 뭐 저 좌파들의 전유물인 살라미 전술이라면 왜 우리가 침 뱉는 거 보도 안 했겠냐. 예, 이런 해가지고 뭐 최대한 이슈를 확산시킨다는 전략임. 이거 누가 썼을 것 같아요? 김건희와 비서들이 윤석열과 셋이 이렇게 머리 맞대고 썼을 것 같죠? 예? 윤석열도 여기 썼을 것 같아, 같이. 그렇죠, 같이 예. 썼겠죠, 뭐. 예? 같이 쓰고 밑에 있는 그 법조 근데 마지막이 제일 검찰 똘망이들 마지막이 제일 우스운 게 이것도 뻥이야 마지막도. 네. 용산에서는 이번 취재형을 내세운 서류술의 불법
함정 취재와 텔령 사건을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한 총선 공작으로 규정하고 불법 촬영을 주도하고 이를 기획한 배후 세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자 여기서 배후 세력 조사에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고발한 지 5개월 만에 우리를 고발인 조사하면서 이번 수사를 하게 됐지. 단 한 번이라도 예, 용산에서 용산은 대통령실이잖아. 대통령실 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울에 나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전화 한 번이나 했나요? 우리가 대통령실도 고발했잖아. 물어봤나요? 근데 뭐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도 뻥이잖아. 뻥이야. 조사도 안 들어갔잖아. 한번, 그러죠. 이게 바로 예, 용산발, 김건희발 찌라시라고 보이는 이런 찌라시입니다. 예, 이거 공개 기자들한테는 다들 기자들은 갖고 있는 거고 모르는 기자도 있는데 이거는 서울의 소리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기자들이 취재할 내용이 여기에 네. 다 들어있어. 이게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에서 11월 27, 8, 9, 10, 4부 방송을 하니까 네. 그 중간에 그 어느 기자가 네. 최 목사한테 대통령실 이게 나왔다 찌라시. 아니 나 그 기자뿐 아니라 네. MBC나 JTBC도 네. 다 자기도 받아서 알고. 그러니까 다 기자는 아니라도. 그러니까 예. 그게 제가 경험했던 예. 게 X 윤석열 X 파일이 예. 예, 이제 그 어느 그 이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어느 기자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거 선생님 이 X 파일 선생님 작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보내봐라. 그랬더니 내가 작성한 거예요, 내가. 근데 이게 지금 이걸 뒤집어 가면 이 사건이 풀려. 지금 지금 자기가 고백했잖아. 우리가 취재형 목사가 찔러본 게 김창준만 있는 게 아니고 남북 조언을 하는 것처럼 했으나 차차 본색을 드러내며 특정인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나 만찬 초청을 요구하고 자신의 대통령 초청 접견이나 행사 축사를 요구하고 자신의 출판 기업에 참석을 요청하게 됐다. 이거 다 청탁이잖아. 그렇죠. 이건 또 수사해야 돼. 그렇죠. 예? 바이든 왔을 때 저기도 초청해달라.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모르는 내용인데 네. 김건희가 스스로 고백을 한 거니까 그렇죠. 이번 저기 형사 일부 김승호 부장님, 부장검사님 이거 찌라시 내가 제출했어요. 그날 가서 이것도 네, 했어요. 우리가 제출했으니까 했어요. 이걸 뒤집어서 예, 그 제출하고 예. 우리도 밑에다 의견을 달아서 예, 그래서 수사를 해줄 걸 다시 한번 예. 하면서 결국 수사를 안 되니까 내가 야당한테 빨리 특검을 또 신청하라고 할 거예요. 네. 며칠만 기다렸다. 네. 김건희 소환이 안 되잖아. 네. 한 열흘 기다렸다. 네. 6월 10일까지. 네. 그럼 바로 내가 국회 들어가서 네. 각 당을 찾아다니면서 네. 국민의힘도 갈 거야. 특검을 네. 하고 네. 증거 들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네. 한 열흘 기다려보면 김건희 소환 날짜가 잡힐지 안 잡힐지. 네. 요거까지 다 공개한 거니까 네.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7시가 다 되고 배고프대. 찌라시가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요놈만 오늘, 가지고 기자는 휴지하고 검찰은 요놈만 가지고 수사해야 근데 돼요. 근데 안 해. 오늘 중앙일보가 그래도 조 과장이라는 사람 취재해서 네. 그 보도했는데 중앙일보가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JTBC하고.